안녕하십니까.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강진 연구관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을 모집합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해 오남용 방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내 모든 마약류 제조, 수출입업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마약류 취급 시 사용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에 앞서 시스템의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부산시, 인천시, 광역시, 대전시, 경기도 고양시 등 6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소재한 중소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은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더기가 제공되며 병의원, 약국의 보고 편의를 위해 기존의 전자차트나 보험청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자동보고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전에 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국대병원, 인하대병원, 원자력병원과 같은 종합병원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유통사용 투명화와 오남용 방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